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 바로 작사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교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찬경 예측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수영 후원회장님 오셨습니다. 강지주 고문님 오셨습니다. 이태길 신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의충 전업미술과협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양태석 국정작가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송용 고문님 오셨습니다. 김용석 고문님 오셨습니다. 박강원 고문님 오셨습니다. 정완현 고문님 오셨습니다. 김창식 고문님 오셨습니다. 임미자 미술협회 부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권익철 한국미역 고문님 오셨습니다. 남도의 꽃 김강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상미 상임자문 임선영님 오셨습니다. 김한정 아트코리아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기동전설 허두성 사장님 오셨습니다. 박정실 서영화가님 오셨습니다. 신미의 백만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회원분들께서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LA에서 오신 김진실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진주에서 오신 C미술관 관장 성의영님을 소개합니다. 김제에서 오신 강현식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영광에서 오신 이규원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서태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홍원회장님 사모님이신 이순자 사모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규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최규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장기권 실기가 더욱 짙어간 올해 협회 정년에 귀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현대한국협회는 올해로 38회의 정기전을 맞게 되었고 한국화단에 충실에 서서 전통 회화의 개성 발전과 현대미술의 흐름에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한국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물론 21세기 미술계의 시대정신을 모색하는 단체로서 미술계의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 현대한국화협회가 다단에 큰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움해 주신 김수영 부회장님께 정말 회원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성을 다한 주목받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전시장을 찾아주신 의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저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장님이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제 이 어울의 멋진 날 이곳 예술의 전당 최고의 전시장인 한가람 미술관에서 제38회 현대학사협회 대장전이 열리게 되어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전시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유정산 이사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의적인 역작을 출품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백화점을 기억하셔서 대장이기는 표현성과 중랑감으로 종전에 놓치지 못했던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40여 년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현대학도가협회는 대한민국 미술계의 큰 역할을 담당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학국화가 위치를 잃어가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기쁨을 받아들여서 한국화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협회 회원님들을 응원하면서 항상 오랫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로 선생님들과 회원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이 전시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위안관을 해주신 매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한 모든 분들과 그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8회 현대학과협회 회원전을 우리 120만 모든 예술인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해 받았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연대주 우리 김수영 권사님과 여러 부모님 또 서양학과 이태규 선생님, 동경 선생님 많은 다치하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백화전을 합니다. 이 현대학과협회가 우리 화목하는 분명 양화파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백화전을 함으로써 현대학과협회 주소를 보여주고 또 감동적이고 많은 역할을 또는 홈을 지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들이 권한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 생각을 받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깊은 말씀을 깊은 소식을 드리자면 제가 4월 8일 날 목포에 전남 도청에서 초대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 가운데 김용록 사장님을 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이 대담을 했는데 금년까지 작년에 현대 이제 국제 20배 날을 이래 개최하고 이제 금년 내년에 이 학과는 국제 20배 날의 전시관을 아주 크게 준비를 한답니다. 이 국제 전남 국제 20배라는 이낙연 지사님께서 도의사를 기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김영목 사장님 바톤을 받아가지고 크게 전시관을 지어서 우리 20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쁨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정말로 소개해 우리 윤평산 이사장님과 관계자 모든 여러분 또 우리 김수영 회장님 또 주 같은 작품을 내시는 여러 작가님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잘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로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은 현대학과협회 윤평산 이사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공로상 귀한 현대학과협회 주최하는
2019년 제38회 법협회 회원제 공동상 수상자로 선정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사장 윤태환입니다. 네. 우수작가상 김갑인, 우수작가상 성명 김갑인, 기아는 사단법인 현대한국화협회가 주최하는 2019년 제38회 본협회 회원전에 우수작가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 2019년 5월 25일 사단법인 현대한국화협회 이사장 윤병상. 감사합니다. 네. 김경순님, 임경순 회원님. 상장 우수작가상 임경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5월 25일 사단법인 현대한국화협회 이사장 윤병상. 우수작가상 오광석. 상장 우수작가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5월 25일 사단법인 현대한국화협회 이사장 윤병상. 감사합니다. 너 뒤로 들어갔어요. 더 넓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아, 계시고. 아니, 대부분 이제 직접. 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 감사합니다. 건배지 일을 하겠습니다. 이하여!